2002 월드컵 16강전. 16강을 달성한 한국이 이제 두 번째 경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땡큐. 중도쯤 들어갑니다. 거치고 들어가서 한 번 더 태클이 깊었습니다. 자, 골슛! 차두리 멋진 슛! 자, 타체를 따라 볼 치고 들어갑니다. 젖히고, 그러나 설기현이 좋은 거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설기현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자, 뒤로 흘려줬겠죠. 자, 위험합니다. 더 뒤. 이거 횟수를 부는데요. 토티 반칙 아닙니까? 저 검고 받을 거예요. 네. 저건 시뮬레이션 했네요. 네. 토티. 네. 일부러 주저앉았어요. 네. 토티 선수는 경고를 한번 받은 게 있거든요. 네네. 대장입니다. 네. 대장입니다. 그죠? 경고는 대장입니다. 토티의 대장. 시뮬레이션 액션으로서 네. 말이죠. 헛동작을 했고. 행운의 여신은 우리 쪽으로 그렇죠. 미소를 짓습니다. 페널티 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 네네. 월드컵에서는 바로 시뮬레이션 액션이 재미난 거 보여줄게요. 8K처럼 생생한 장면으로. 저 통쾌한 장면 말고 뭐 또 있어요? 보고 싶은 거 있다 그랬죠? 5 4 3 2 1 문전으로 올릴 필요가 그렇죠. 올린다. 안동환 헤딩! 골! 한국이 한국이 진짜했습니다. 한국이 스위스의 축구 세계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그렇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우리 국민들은 다 같이 보고 있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한국 축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는 세계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찬스가 생긴다고 했죠. 이런 환희가 안정환 선수 이런 기쁨이 대전에서 폭발할 줄은 지난번 민주당 경기 때처럼 헤딩 슛으로 오늘 경기에 마침표를 찍어요. 안정환의 수훈입니다. 한국이 세계 속에 올라섰습니다. 8강 꿈에나 생각 못한 이 8강을 우리는 오늘 8강을 이루는 최고의 순간을 말이죠.